무심코 닿은 따가운 햇살이 어느덧 성큼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 시즈콜콜 택시는 여름처럼 뜨거운 이야기들을 분수처럼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달려가 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즈콜콜 택시! 자, 오늘 택시에서는요, 조금 생산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업 어떻게 꿈꿔본 적이 있어요? 꿈은 한 10년째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꿈꾸는 것처럼 실현이 과연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시간이 10년 넘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창업이. 맞아요. 창업은 사실 저도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한방 잘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금전적인 기술적인 무엇보다 용기가 안 나더라고. 맞아요. 사실 뭔가 핫하다 싶으면은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뛰어들어볼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실 이런 금전적인 부분과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게 되는데 진짜 사실 이런 창업 DNA를 가진 분들이 전 너무 부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요즘 창업을 꿈꾼다고는 하지만 창업의 문이 너무 문턱이 높다 이런 마음 때문에 취업으로 또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까지 또 문이 막혀버리니까 일해야 되는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너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일해야 되는 20대들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내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면 된다. 그게 바로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맞습니다. 이 포항에는 이 창업하면 이분을 꼭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분쯤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성공한 청년 사업가. 오, 그거 괜찮다. 네. 부러운 남자. 너무 탐난다. 그렇죠. 네, 포항의 성공한 청년 사업가 장세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네. 청년 사업가로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28입니다. 28의 대표. 이거 저기 체크해 봐야 돼요. 좋겠다. 명함 있습니까? 아, 저 명함 가져왔어요. 예. 항상 명함 갖고 다니네요. 네. 보자. 나이가 세윤 스티브 창 명함이요? 뭐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뭐 줄 데가 없더라고. 야, 28살의 대표. 진짜 있어 보인다. 사람들한테 뭐 대표님 혹은 대표라는 호칭을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아직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될 식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대표라는 자리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갈수록 무게감이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야, 저는 28살 때 보통 사람들이 저를 잘 부르면은 영석씨 아니면은 나 세숙이 그랬었거든. 아니, 지금은 어느 정도 과실을 좀 맺었잖아요. 네네.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이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이거 해도 되겠니? 뭐 이런 우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어요? 주변에서 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다기보다는 진로에 대해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걱정, 뭐 노심초사 하셨던 부분들은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계속 내고 있으면서 좀 이제는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더 지지해 주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해. 일단 우리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일단 택시로 그럼 이동을 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창업 얘기,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빼먹었어. 가기 전에 매출이 좀 나옵니까? 이제 매출이 날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궁금해. 자세한 얘기는 택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시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 내가 하고픈 일은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안의 꿈과 열정을 오롯이 내 생각대로 실현시키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창업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첫 발을 내딛긴 두렵지만 쉽게 포기하기도 아쉬운 창업의 꿈. 내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싶은 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제 택시를 타고 포스텍 학교를 지금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여기 뭐 상현 씨는 종종 와봤어요? 아, 저 처음 왔는데 너무 좋네요. 학교가 무슨 공원 같고 너무 좋다. 뭔가 이 도시와 함께하는 공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공부할 맛은 되게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뛰쳐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 놀고 싶어서? 놀고 싶을 것 같은데 막 저 호숫가도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으면은 창문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이 포스텍은 우리 지역의 재산이자 대한민국의 재산이에요.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 중에서도 또 우리 청년 사업가. 일단 성공한 청년 사업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정확히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신소재로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신소재 그러면 어떤 소재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샘플을 잠깐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제가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신소재를 느껴볼게요. 이게 뭐야? 파스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약간 아니 뭐라고 실리콘 같기도 하고 이거 보도블록 같은 거 위에 있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제가 실리콘 위에다가 전선을 프린팅한 거예요. 이게 전선이에요? 네 이게 전선입니다. 근데 뭐 전선은 보통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안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신소재공학과에서 개발한 기술로 이제 늘어나는 전선을 만들고 용어를 배치하게 되면 센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헬스케어 파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걸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지. 이거 그냥 말랑말랑하니 전기가 통한다는 것도 약간 놀랍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 바로 5년 정도 노환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욕창이라는 그런 질병을 알게 되고 그게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거를 네 제가 보면서 할머니가 제일 힘드셨고 그거를 관리하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아이템을 찾고 기술을 찾다가 학교에서 기술을 발견해서 지금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사업 설명회가 됐어. 약간 지금 얼마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보자. 이게 우리 미래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 돈이 없어. 투자하고 싶어지네. 아니 근데 대표님은 근데 아무리 창업을 꿈꾸고 왔어도 꿈꾼 대로 흘러가는 게 또 아니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4, 5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은 창업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에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다 참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멘토링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뭐 테크노파크 포항이나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할 때 어떤 분한테 요청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여쭤보고 다니고 했던 게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거든요. 이게 될까라는 자기 확신이 들다가도 자기 부정도 또 동시에 들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체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자신이 있어야 대표가 이제 성공할 자신이 있어야 다른 직원들도 따라오는 거고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될 거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니까 물론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잘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좋죠. 창업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렵고 고난한 길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학교에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는 포항에 포스텍에 있는 창업 공간에 연구실 겸 본사가 있고요. 네네. 이제 서울에 이제 저희가 영업을 위한 지사가 있죠. 그럼 지금 본사는 포항에 있는 거네요. 네. 아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네네.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최신 기술이 제 옆에 있어요. 네, 포스텍에 저희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하고 전문가들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저희는 연구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제가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역에서 하면서 케어받는다? 네, 그러게. 케어를 받는다는 게 제일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서울에서 했었는데 네. 서울에서는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시나 도에서 제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생겼다가 어떤 회사가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나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알 리가 없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병원들이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 도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재료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이제 아시고 사업에 도움이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시면서 여쭤보시기도 하고 저희랑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케어가 조금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실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네. 부분도 전부 다 연동을 같이 해주나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이런 거는 원래 힘드니까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해주시고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지원도 많이 받고요. 네. 오히려 지역에서 지금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게 본인의 사업에서는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느끼고 있네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요양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 했을 때는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더 많이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노인분들 비중이 좀 더 높아졌는데 네. 그러면서 관심도도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적인 문제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시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사업가들한테도 좋은 거지만 네. 시나 도 입장에서도 이런 그렇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반가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크게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마다 숙제나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특성화시켜서 청년들과 함께 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지역사회에는 또 더할 나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한번 네. 창업을 준비한다면 고민해볼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당장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지방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연을 갔었는데 그쪽은 이제 원래 농업이 되게 발달한 도시였는데 농업적인 거를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꾸면은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사실 농업이 예전에는 뭐 작거나 우리나라 봤을 때 돈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IoT나 이렇게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혁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농업이 미래라고 막 그러는데 네. 어때요? 뭐 포항, 경주 우리 지역에서 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본 기억들도 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네. 한동대를 포함해서 주변 대학들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고 사실은 네.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좀 목표로 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라고 네.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난이 제일 크구나. 네, 그쵸.
원래 사람이 저희가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하고 스타트업에서는 일당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서울로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 아니면 대기업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인력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라면 스타트업 기업은 불안해서 내가 취업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인력이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인원을 꾸려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식상하지만 제일 정석적인 부분이 저는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를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제 계획을 되게 열심히 잘 말해줬던 것 같아요. 뭐 1, 2년 동안 어떻게 하는 동안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진심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는데 혹시 자리 나요? 아, 나도 완전 힘들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늘 헷갈려요. 청년들이 변해야 하는지 네. 아니면 청년들을 품고 있는 지역사회가 이 생태계가 변해야 하는지 실제로 지금 뭐 아직 큰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역사회와 함께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생태계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던가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도 변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청년들은 그런 사회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설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게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기술을 담보로 하는 일들도 많고 네.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은 네. 아, 창업은 이런 식으로 특히 지역에서 네. 하면은 좀 잘 맞더라 네. 혹은 아, 이런 식의 창업은 지역에서 굉장히 안 되더라 힘들겠더라 뭐 이런 부분도 좀 느껴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와 이제 기존 기반 산업하고 잘 맞는 형태의 산업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제 좀 더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네. 포항에는 어떤 쪽이 좀 잘 맞을까요? 욕심 좀 나라보다잉. 욕심 나라보다잉. 자, 우리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계산기 들고, 계산기 들고. 예. 포항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조업과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반 기업들이 예 굉장히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공대를 갈 걸 그랬네. 네? 공대를 갔었어야 됐네. 공대를 갔었으면 네. 뭔가 이런 기술과 제조와 이런 것들과 좀 약간 발을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 청년들 우리도 청년이지만 보면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우리 밑에 후배들 보면 더 똘똘해야 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고 대표님처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네. 조금의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친구도 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젊기 때문에 없는 게 하나 딱 있어. 돈이 없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업의 가장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네. 바로 돈이잖아요. 네. 금전적 재정을 또 받쳐줘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대학생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네. 자본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걸 인정받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일단은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를 나가서 이제 아이디어도 검증을 받고 상금 같은 걸 모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은 먼저 교육을 하고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비 같은 것들이 네. 연계가 되는 게 그런 교육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시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받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도 계속 그렇고 네. 발품 팔아서 뭔가 많이 다니고 네. 알아보고 참가하고 네. 이렇게 해야지 뭔가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건 거네요. 네, 투자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실력에 대한 것들의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도 본인의 인생의 큰 경험이겠지만 네네. 좋은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 또 두 단계, 네 단계 함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방금 잘 집어주셨는데 발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품을 팔 때 아까는 이제 조언을 들으려고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술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하겠지, 고객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 잠재적인 고객들을 만나거나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기들 열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진짜로 엄마들이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쇼핑몰에 있는 놀이방이라든지 키즈카페 네 키즈카페라든지 소아과 병원 근처 네. 네 그런데 찾아가서 엄마들하고 인터뷰하고 또 재밌었던 게 분수 근처에 가면은 여름에 분수대 근처에 가면 아기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에 가서 물어보고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진짜 막 발품 팔고 다니면서 많은 인터뷰까지 또 해가면서 네. 만들어낸 거라서 하기는 이게 냉면집을 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주방장이 만들면 다 맛 나옵니다. 내가 냉면을 육수를 만들 줄 알고 면을 뽑을 줄 알아야 주방장이 그만둬도 이게 사장이 되는 거거든. 네. 주변의 것들이나 실력이 일단은 있어야겠네. 네. 근데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쏟아지더라고요.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려져요. 가다 보면 뭐 지원을 해준다, 네. 뭐 어떻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요즘에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업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입주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예 중기부랑 지자체랑 묶어서 이제 기술 R&D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 아이템만 갖고 있다고 진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아니 구슬도 꿰어야 뭐 배라고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 되는 맞아.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 사실 걱정이 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네. 더 큰 문제는 우수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마저도 지역을 외면하고 대도시로 네. 서울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예요. 네.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네.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잘 잡는 게 또 큰 과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들이 좀 보탬이 되면은 지역을 네. 떠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남을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네.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신다던가 네. 아니면은 어떠한 창업을 위한 공간 그리고 생활 공간 거주 공간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왜 서울로 가려고 하고 왜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작은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형태로 줄 수 있게 되면은 이게 메리트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것들 중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재들을. 결국 인재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금전적인 네.
것들이 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네. 어쨌든 뭐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포항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네. 갖고 있는 뭐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포스코 중심으로의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이제 제조업 선배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 선배 회사들이랑 전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조업 회사들은 최근에 문제점이나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싼 재료값과 인건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이 되게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공장은 없지만 제조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만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을 해서 이제 제조 산업들하고 같이 저희가 맞물려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포항에서는 되게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로 좀 단점 그러니까 뭐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사업을 포항시와 함께 하고 있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어요? 없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서울에서 거리가 조금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키울 때 저희가 포항에서 자라고 포항이랑 먼저 다 뭐 사업을 일군 다음에 확장을 해나갈 때 이제 거점 지역으로서 조금 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서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점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나마 최근에는 KTX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단축돼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요새는 네. 보니까 굳이 사람이 너무 자주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칭을 하는 네.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지역 안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네.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자체만이 아니라 이게 네. 창업이라는 것을 보면 외국에서도 보다시피 좀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 네.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 네. 또 환경이 잘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창업 분위기 생태계가 좀 잘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이제 아니면 신생 기업들이 처음부터 도전하려고 했을 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가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 규모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지자체가 어떠한 이슈를 이제 지역에 이런 이슈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기업들이 도움을 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슈를 갖고 오게 되면은 저희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나 이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움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에 일부분부터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먼저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제 기업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면 그 부분이 잘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큰 네. 보상이나 보답이 되는 거네요. 네, 완전 상부상조네. 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자꾸 만지작만지작. 아, 나 이거 너무 괜찮다. 나 이거 투자하고 싶다니 이게. 일단 우리 대표님이 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만들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 창업이라는 게 아, 생각만큼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또 아니구나. 그리고 네. 일단 발품을 팔고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듣고 보고 배워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사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실? 저 돈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투자 자료 좀 찾고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 나도 뭐 그게 문제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오늘 좀 유쾌하게 이야기도 들었고 네네. 사실은 더
크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또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그리고 청년 그리고 창업이라는 아이템이 뗄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번 주가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세윤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창업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직 뭔가 시원하지 않은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까지 삭삭삭삭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아니 이걸 치킨을 예로 들어주시니까는 네. 되게 쏙 박히네요. 아나 예, 엄마 찾아가라. 아이고 먹이지 마 이리 오세요. 아이고 야야야 미안하다. 이거는 같이 안 들어가야 돼. 한번 문을 두들겨 보세요. 아직 실천하기 전이니까.